남자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 네. 만화책을 본다거나 딴짓을 하고 있는 건 좀 반대예요. 그리고 요새 친구들끼리 만나도 네. 다 이지를 하고 있어서 보통 그런데 남자분들이 운전하고 있을 때 다 이지를 하지 않아요? 뒷차에 있는 애랑 이지를 하든지 셀카 찍어가지고 나 어디 놀러 가는 중 페북으로 이지를 하든지 그러지 않아요? 어차피 도움되는 질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가? 그지 않아요? 근데 여자친구랑 자주 놀러 가셨었어요? 아니 뭐 자주라고 저보다는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놀러 간 적은 있죠. 네,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솔직히 아까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네. 뭐 남자가 뭐 여자 뭐 불편하지 않게 놀러 가는 거 물어보기 진짜 잘 아실 것 같거든요. 제가 아는 거는 근데 여자 입장이 아니잖아요. 저는 최대한 생각해본다고 하고 성공하면 물어보긴 그게 하는데. 답이죠. 어떻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안해 볼까요? 놀러 가자고 할 때. 근데 여자분이 먼저 접근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인기 없다니까요, 저. 그래요? 네. 이렇게 너무 잘 생겨서 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 저 정도 생긴 사람 널리고 깔렸어요. 에이, 널리고 깔려.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집안 좋고, 집안은 객관적으로 좋고, 잘 살고, 키 나보다 훨씬 크고, 나보다 훨씬 잘생기고, 많이 배운 애들이 내가 아는 애들만 10명인데, 내 주변에만 10명이 넘어요. 원래 끼리끼리 놀아요. 맞죠? 원래 그런 사람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맞아요. 다 맞대잖아요. 정답이래잖아요. 참, 아니 뭐 무슨 근거로 그런 사람을 돈 많고 잘생기고 무슨 드라마에서 나오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말을 할 수가 있지? 쿨게이 같은 사람 구로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드물어요. 오빠 같은 사람 구로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빠는 네. 길 가다가 지나가는 여자 손목 잡고 커피 마시러 갈래요? 그래도 경찰에 안 끌려갈 비주얼이에요. 고맙긴 한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모두 똑같은 고민을 하죠. 저희 그 시청자분들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도 잘생긴 사람 꽤 많아요. 키 크고.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이 다 막 외모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만 1박 2일 여행 따라가면 우리 나라 인구가 이렇게 증가할 수 없었겠죠. 다른 방법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지. 방법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다 이제 공유하자는 거죠. 아 위험해 이 사람. 아 진짜.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야 서면에 밀면 먹으러 가자. 당일치기로 가자. 갔다가 저녁에 올라오면 돼. 라고 하고 가요. 그리고 가는 동안 못 자게 해요. 말 계속 걸고 야 나 운전하는데 자냐? 못 자게 해요. 그러면은 지도 피곤해서 못 올라와요. 그러면은 네.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뭐가요? 제가요? 둘 다. 나 피곤한 건 상관없어요. 상대방만 피곤하게 하면 돼요. 다시 상경하고 싶은 마음만 없애트리면 돼요. 그것만 없애면 돼요. 그래요? 그건 뭐 그렇죠. 그렇구나. 당일치기. 당일치기로 부산에 갔다 당일치기로 오자. 당일치기로 가자.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완전 고수네. 진짜. 맞네. 그래요. 완전 부담 없이 그래. 그냥 따라갈 수 있는 사이즈구나. 그래 오빠가 운전할게. 난 대박. 몸만 가자. 계속. 몸만 가자. 몸만 가자. 왜 이렇게 좋아해요? 제가 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래, 그래서 막 이런 어플 같은 거 찾았구나. 어, 막 만화 보기 해서 잠 안 재우구나. 어? 야, 막 이거라도 해봐. 저거라도 해봐. 계속 말 걸고, 맞죠? 괴롭히고, 피곤하게 해가지고. 가서 밀면 하나 먹여놓고, 거기다가, 어, 맥주 한잔 하자. 맥주 한잔 딱 들어가면 바로 고라 떨어지는 거라. 수척을 들라. 아이고. 뭐라고 해야 돼. 어디 받아칠 수가 없네요. 당연하죠. 사실이니까. 으, 이 사람아. 여름에는 우리나라 말고 그러면 외국으로 놀러 가고 싶은 외국 혹시? 아, 저 어디야? 외국 제일 가보고 싶은 곳. 옛날에 말레이시아를 갔었을 때 그 네. 티오만이라는 섬을 갔었거든요. 되게 어렸을 때 갔는데 그때 그 광경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요. 말레이시아? 네. 어렸을 때 봤던 거를 한번 다시 보고 네. 싶다. 거기 막 원주민들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죠. 근데 지금은 여행 잡지 같은 데서 보니까 다 빌딩 올라가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원주민이 운영하는 오두막 집 막 이래가지고 거기 있고. 몇 살 때 간 거예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에 갔을 거예요. 어디 어디 갔었어요, 외국은? 제가 그때 저희 아빠가 비행기 조종사였거든요. 우와, 전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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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대한항공? 네, 그래서 기장. 네. 와. 그래서 기장 와 있는 집안인데? 망했어요, 근데. 왜요? 잘 나가던 대한항공 잘 되고 있는데. 잘 나가던 걸 그만두고 주식쟁이가 돼가지고. 아이씨, 참 또 이렇게 어두운 얘기를 하게 되네요. 주식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덕분에 외국은 많이 다녔죠.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는 외국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지금은 뭐 하세요, 아버님은? 아버지요? 네. 주식 아직 하신? 뭐 거리공원 같은 데서 배드민턴도 치시고. 아니, 소소하게 이제 저기 은퇴하시고 리타이어하시고 이제 좀 이렇게 노후를 좀 즐기고 계시는구나. 뭐 근데 은퇴하실 때가 근데 막 네. 저희 아빠가 주식도 잘했었나 봐요. 근데 막 그 황우석 아저씨랑 같이 짝짝꿍 해가지고 저희가 홀딱 망했거든요. 황우석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요. 줄기세포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에 투자했어요. 아, 그래서 줄기세포가 근데 사기예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되긴 되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네. 황우석 박사가 미국에 갔잖아요. 네. 그거를 뺏겼다는 주장이고 저희 아버지도 서울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동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주장이 있고 아니면 진짜 그거 아니면 완전 새빨간 거짓말 둘 중에 하나래요. 그럼 완전 부잣집이었네요. 거기다 투자할 정도 막 이렇게 있으면. 옛날에는 부자였죠. 그러니까는 뭐 경비행기 하나 사줄까? 뭐 그 정도. 우와. 그럼 부자가 아니고 부자 위에 갑부, 갑부 위에 재벌이거든요. 갑부 정도는 됐네요. 네, 네. 와, 근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진짜요, 딱 한순간에 망해요. 왜냐면 저희는 뭐 위에서부터 잘 살고 그런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3대가 가고 이럴 수는 없는 네네. 정도니까 그 3대 가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 3단계 부자 위에 네, 맨 위에 맞아요. 챌린저급 있어요. 거기 재벌층이거든요, 거기는. 거기는 안 망해요. 마이클 잭슨이 하루에 맥도날드를 하나씩 차리면 30년 동안 차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거짓말인 게 맥도날드를 하루에 하나씩 차리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수익으로 그렇죠. 30개가 아니고 영원히 차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뭘 해도 망할 수가 없는 레벨이고. 그랬었어요. 아, 진짜 슬프다. 그러면 그때는 좀 통통했던 그 시절이에요? 네, 저는 항상 통통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그러면은 집안이 조금 어려워지고 나서 이제 살을 감량을 한 거예요? 아니요, 집안이 어려워진 거는 제가 고딩 때였으니까 그냥 대학교 들어가서 사람들이 너무 유령 취급을 해가지고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막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막 애들이 막 그냥
철이 없으니까 아. 돼지야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거는 그냥 아 병신들 이러고 말았는데 딱 대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성인으로서 대접을 좀 사람이 받았는데. 아닌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투명인간처럼 막 이렇게 대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난 경비행기도 하고. 있는데 탈 수는 없지만 아, 근데 면허를 경비행기 면허는 외국에 들어가면 어린 나이에 딸 수 있다 그래서 아 몰라요. 슬픈 이야기네요. 다들 슬픈 이야기예요. 네, 네. 슬퍼요. 슬퍼. 슬픈 과거를 갖고 있어요. 오빠는 항상 짱짱했죠. 해피 쨍쨍 모래알은 반짝. 모래알로 떡 해 먹었네요. 조약돌로 밥 쳐 먹고요. 네. 아 웃겨. 진짜. 쿨기 오빠 옆에 있으면 기분 좋아요. 아, 왜요? 그냥 엔돌핀이 돌아요. 내가 얘보다 잘 사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애도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느낌이 드나요? 사실 엠로그도 생각을 많이 했던 게 네. 오빠가 여태까지 다 좋은 게 있는데 제가 그거를 당근 오빠는 성공했어요. 좀 더 끌어올렸는데 제가 이거를 깨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이렇게 올려놨는데 내가 딱 등장해가지고 따샤! 격파? 근데 저는 이 그 800명의 저희 그 애청자들과 탄탄한 콘크리트 바닥을 다져놨어요. 아 그래요? 빠샤는 잘 안 돼요. 이게 노잼이면 돌아왔네라는 네. 소리가 나오지 건자로 돌아왔네라는 소리가 나오지 망했네 이제 못하겠네 이런 소리는 안 나와요. 그 굉장히... 저희 800명의 그 뭔가 이 뭔가 정말 그 끈끈한 가족 같은 이분들 다 남자분이신 거죠? 네 남자분들. 여성분은 없나요? 여성분도 가끔 계세요. 제가 이제 다른 그 개인 방송 아이디를 키면 나이스 게임 팀이 모르시는데 제 방송 보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그런 분들 이제 가끔 유입해서 왔다가 응 나왔네 하고 바로 꺼요. 그분들이랑 이제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되니까. 맞아요. 저희 방송에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제가 비게임 방송류 막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일단은 아프리카라는 거 그 안에 이미 아프리카라는 거로 한번 걸러진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아프리카의 그 남캠 방송을 많이 봤거든요. 네. 아프리카 남캠 방송을 보면은 여자들 진짜 많고 근데 그 여자들도 또 별풍선을 어마어마하게 쏘시더라고요. 진짜 그 사람들이니까 쏘는 거예요. 아 근데 얼굴을 봤는데 비주얼 딸리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니까 딸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니까 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꾸준하게 하고 그 사람들의 뭔가 충성도를 높여줄 만큼의 투자를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회사도 일도 해야 되고 다른 방송 뭐 해야 되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고요. 회사 그만두면 할 수 있죠. 근데 나이스 게임 TV 그만두면 내가 아프리카 방송을 하진 않겠지. 그렇지. 굳이 아프리카 방송 하려고 네, 굳이 아프리카 방송을 하려고 30 근처의 나이에 회사를 그만둘 순 없죠. 30 근처의 나이? 29이요. 29이요? 네. 눈 하나 깜짝 안 하네요. 눈을 깜빡이면 거짓말이거든요. 윙크팀이 그거 찌찌 파티나 할까? 좋아요. 좋습니다. 아 오늘 뭐 아. 이렇게 여름을 주제로 놀러 갈 때 내비게이션 어플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고통받으실까 봐 안 했어요. 좋죠? 내비게이션 어플 설명해주세요. 그럴게요. 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면 저 그거 쓰거든요. 내비게이션 어플이요? 저 자전거 되게 잘 타거든요. 저기 되게 좋아해요. 아니 근데 내비게이션이 네. 뭐 김기사도 있고 티맵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 내비게이션처럼 나오는데 다음 지도는 왜 안 써요? 다음 지도가 훨씬 편해요. 그래요? 나는 네이버랑 티맵 쓰는데. 네이버 지도? 응. 네이버 지도의 장점은 항공뷰가 있다. 항공뷰 뭔지 알죠? 네, 알아요. 있다는 거고 다음 지도의 장점은 로드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로드뷰를 왜 안 쓰냐면은 옛날에 다음 로드뷰를 보고 그 저희 집 개가 엄청 아팠거든요. 네. 그래서 개병원을 찾으러 다녔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남양주에 살아서 없었을 때였어요. 네.
그때 로드뷰를 보고 거길 찾아갔는데 문을 닫은 거라. 없어졌죠. 네. 그러니까 그 사진이 좀 옛날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진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긴 되는데 전국 방방곡곡에 무슨 되게 골목길 이런 것까지 업데이트를 할, 왜 이래? 네. 이렇게 뭐 웃는 건 병 없습니까? 허언증 이런 거 말고 실소증 이런 건 없습니까? 아니. 왜요, 왜요? 아, 시청자들의 말 보고 빵 네. 터진 거지. 절 단언코 오빠를 보고 웃은 건 아니에요. 아까도 건물 보고 웃었지 오빠 때문에 웃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의 그런 거를 계속 계속 아주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갔을 때가 어제 망했는데 그 다음날 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정도는 우연히 근데 그게 한 하루가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조증이에요? 아마 왜 이러지? 조증이죠 뭐. 아니요 아니요 네.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다음 지도를 쓰는데 아 정말 다음 지도를 써요. 다음 지도 네. 좋으면 이걸 바꿀게요. 일단은 이게 이제 자기 위치 찾는 거 히운타워 앞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레이어를 보면 대중교통, 실시간 교통, CCTV, 사고 공사 이런 게 있어요. 네. 실시간 교통을 누르면 이제 막힌다 안 막힌다. 오, 우와 이런 거 있구나. 내비게이션에 있는 기능이 빨갱이가 빨갈수록 막히는 거예요. 이거 완전 빨간색 있잖아요. 여기 지금 막히는 거 도림철로. 그리고 강변북로는 안 막히는. 강변 저 미치셨어요? 네, 다시 한번 색깔이 볼게요. 너무 웃겨요. 뭐라고요? 저 미쳤나봐요. 자, 찌찌TV 한번 볼게요. 찌찌TV를 표시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다 찌찌TV. 거리공원. 아~ 이걸 보면 지금 실시간 CCTV를 볼 수 있어요. 우와! 이거 되게 괜찮다. 괜찮은데? 네. 다음 뷰? 그리고 이거 보면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보이고 이러면은 그런 거 하루 종일 본 적 있어요? 하루 종일은 아니고 몇 시간? 오랫동안 본 적 있어요. 왜요? 강남역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려고요. 아 강남역 지나다니는 사람 한번 봐봐요. 한번 보여주세요. 강남역 상도동 보람에 지나서 서울대 지나서 사당 교대 여기 있다 강남 강남역 여기 CCTV 이렇게 확대는 안 되나?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로드 쪽으로, 찾길 쪽으로 좀 맞춰놨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교통량이 얼마나 되나 그 정도만 확인하는 거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좋다. 그리고 좋은데? 레이어에서 사고공사 지형도 대중교통 이런 건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잠깐만. 아 여기 지도 스카이뷰 지도 스카이뷰 있잖아요. 네. 이거로 보면 이제 스카이뷰에서 이건 뭐 다 되는 거니까. 네. 실시간 저 교통을 좀 꺼야겠네. 지저분하니까. 어디 있죠? 우리 회사? 저희 회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거리공원이 여기 있는데 히운타워 여기 있죠? 저희 회사 오는 방법 한번 딱 깔쌈하게 설명해드리죠. 그러면 로드뷰로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여러분이 2번 출구로 나오신다고 하는데 좀 헷갈리세요. 2번 출구로 나오시면 여기 신도림역 여기 그 공원 앞으로 나오시게 돼요. 여기 2번 출구 나오시면 안 되고요. 이 테크노마트 앞쪽으로 나오셔야 돼요. 어디냐? 그게 2번 출구예요. 그게 봐봐요. 나오기가 그쪽으로 나오기가 힘들어. 처음 온 사람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2번 출구는 여기거든요. 이 2번 출구. 일로 나오면 헤매요. 여기 어디지? 이러면서. 근데 테크노마트가 이렇게 바로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테크노마트 쪽으로 오시면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원래 나오셔야 되는 구멍은 구멍? 구멍. 네. 홀. 구멍 여기예요. 여기 보시면 테크노마트 앞에
저 빨간 기둥. 신도림역이라고 여기가 있어요. 위로 나오셔야 돼요. 맞아, 저쪽으로 나오셔야 오시기가 좀 편하죠. 네, 저 뒤쪽에서 오신 분은 일로 이렇게 걸어 오시면 되고요. 세코노마트 앞을 지나서 이렇게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일로 쭉쭉 직진 직진 이렇게 오시다가 큰 사거리가 나올 때까지. 네. 와, 진짜 차로 가는 기분이에요. 그래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여자 컨셉으로 저요? 그 캐릭터 잡아도 굉장히 네. 괜찮을 것 같네요. 저요? 네. 저 이상해요? 이상하죠. 사이코 여자 같은 컨셉. 여자 사이코는 잘 없잖아요. 이렇게 아, 오시다가 나 완전 정상인데. 직진 직진. 신호등 두 개를 지나고 나면 큰 사거리가 나와요. 오른쪽에는 터널 들어가는 길이 있고. 맞잖아요. 이거 다음이라고 차 써져 있네. 이거요? 네. 차 타고 가는 기분이라고 했잖아요. 가운데 찍은 거네 이렇게. 그럼 뭐 어떻게 찍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사거리까지 오면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는 터널 내려가는 데가 있고요.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이쪽으로. 네, 좌회전. 좌회전. 그 보통은 이제 걸어오시니까 횡단보도 건너셔서 이 거리 공원길 따라오시면 됩니다. 쭉쭉. 네, 여기서 거의 다 왔어요. 이렇게 오셔서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 첫 번째 신호등. 여기서 신호등 왔죠? 아, 역주행하네. 네. 여기서 건너시면 신호등 건너요. 저 구로 신협 보이고 자, 보이시죠? 희운타워. 오호. 네.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건너서 여기 바로 있어요. 이게 저희 회사 오시는 길입니다. 아, 굉장히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이거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엠로그에서 이런 것도 설명해줘요. 꼭 오세요. 왜냐면,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 언제 또 이런 걸 봐도 돼? 뭐가요? 아니에요. 불가마 사우나가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그 사우나에서 자야지 뭐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망했어요. 없어요. 사우나 망했어요. 그리고 여기 엄청 크죠? 이 동네에 제일 큰 사우나였는데 망했고요. 망했어. 네, 여기 망해서 없어졌고요. 이 주변에 아마 오셔서 그 사우나 검색하시면 이쪽에 아마 있을 거예요. 이쪽 길 어디에 있을 거예요. 제가 이 금호였나 여기에 여기였던 신도림역 쪽에 하나 있는데 내가 직접 전화도 해봤거든요. 망했나 안 망했나. 지금 해요? 네, 얼마 전이었어요. 여기도 어디였더라? 여기도 아마 이 건물에도 사우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도 망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이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희원타워에서 길 건너서 이렇게 가세요. 그리고 쭉 가세요. 그러면 어디더라? 아, 여기요. 첫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하시면 제가 이거 저기 뭐야 회식하러 가다 본 건데 모텔이요? 여기가 모텔 골목이에요. 회식하다가 여기, 우연히 여기로 오게 된 가잖아. 거죠? 여기로 가잖아요. 난 여기, 한 번도 못 봤는데 여기랑 여기 한 네 개 있어요. 모텔이 여기 다 모텔이에요. 이거 가격은 어느 정도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 네. 선생님 가보세요. 근데 그래요. 그리고 뭐 길찾기 시스템 이런 거 좋아요. 버스 찾아볼까? 버스? 아! 여기서 저거 찾아봐야겠다. 을왕리 가는 거. 을왕리? 해수욕장? 네. 여기를 스쿠터 타고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자동차로 길 찾기. 근데 60km인데 어? 생각보다 안 먼데? 안 멀어요. 근데 올림픽대로 타야 돼요. 그래서 옵션에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 제외할 수 있어요. 우와. 근데 못 가요. 왜냐면 여기 신공항 고속도로 안 타면 못 들어가거든요. 아,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지도 그냥 보고 가야 돼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구로역에서 부천역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서 다리 안 건너면 못 가네? 근데 다리를 오토바이로 못 건너게 해놨을까?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거의 고속도로 중에 일부예요. 거기가.
청라가 여기잖아요. 저 동생 있는데. 청라. 엄청 멀어요. 여기가 지금 거의 바닷가잖아요. 인천 그 여객터미널 있는 이 근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야 이게 여기가 을왕리 해수욕장인데. 네. 을왕리 좋은데요? 을왕리. 누구랑 가실 건데요? 너랑은 안 가요. 저도 전혀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왜 물어봐요? 그냥 물어보는 것도 궁금하니까. 제가 언제 뭐 쿨게임이랑 같이 가고 싶대요? 왜 물어봐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 저는 그 저도 스쿠터를 샀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 스쿠터 살아 있어요? 스쿠터 이제 새거 돼서 오죠. 아직도 안 왔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살아나긴 한데요? 심폐소생술 중이에요. 아, 그걸 80만원 주고 사셨다 그랬죠? 예, 근데 가격 그 뭐 바이크 250cc예요. 그러니까 바이크 배기량이나 뭐 상태에 비해서는 비싸게 산 건 아니에요. 적절하게 주고 샀네라고 아저씨가 그랬어요. 그래요? 고치는 돈까지 합치면 그 정도 모양의 스쿠터를 그냥 사는 거랑 비슷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고쳐진 스쿠터, 새 거, 거의 막 이렇게 손질 진짜 잘 된 거. 그 정도면 그 정도 가격을 줘야 돼요. 근데 사실 그런 스쿠터를 손질 잘 되는 걸 사도 한두 군데는 손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돈을 들여서 고치면 한두 군데도 손볼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그래서 그냥 또이또이보다는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나중에 한번 아니에요. 빌려줄 수는 없어요. 타는 거랑 와이프는 빌려줘도 차는 빌려주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알았어요. 네. 저는 네. 운전면허도 없어서 못 타요. 너도 그거 등록 안 할 거예요. 250인데 125cc짜리랑 모양이 똑같이 생겨서 등록 안 하고 그냥 탈 거예요. 그 걸리면은 이거 125인데요 라고 하면 되지. 시간이 안 갈 줄 알았는데 벌써 52분 됐어요. 52분인가요? 네. 아,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납게임 공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쨌든 이 멤버 그냥 있는 거니까. 아 맞다. 우리 또 나오죠. 저 오늘은 뭐 오늘은 엄청난 이슈들이 있어요. 여성가족부에 대한 얘기를. 저 아파요. 좋대. 근데 여성가족부에 대한 또 꿀같은 이슈들 있고 그 다음에 소방관들이 이제 보험 가입하라고 영업 뛰어서 왜 그렇게 되는지 또 하나의 남양 유업인가 밀어내기 뭐 그런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당근 오빠에서 저로 바뀌었는데 어떠셨어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멘트가 뚝뚝 내 멘트를 잡아먹으니까. 아 제가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멘트가 뭔가 그 멘트의 소용돌이 같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거기서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제가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나는 내 스타일 고수하면서 네. 나한테 맞춰라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거니까. 일본 씨가 어떤 스타일인지 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본 씨 같은 경우에는 M로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제 M로그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 회의 때 나온 얘기인데 네. 여러분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패드라는 걸 가지고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PC를 가지고 방송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키보드를 제닉스 키보드를 가지고 방송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방송이 기기에 달려 있으면 재미가 없다는 거야. 방송은 게임에 달려 있어야지 기기에 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재밌는 게임들 한두 가지를 정해서 그 게임들을 서로 대결도 하고 그걸로 이제 응교도 하고 장인어른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면서 매치업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다음 방송 때 제가 게임 하나 들고 와도 돼요? 재밌는 거로 iOS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아니요,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무슨 게임을요? 그냥 뭐 도박 같은? 아니, 어플이에요? 아니요. 그럼 꼭? 그럼 여기서요? 아니, 그걸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해서 진 사람이 뭘 하기 이렇게. 그런 걸 왜 여기서 하냐고요. 니네 집에서 해야지. 그거 왜 여기서 하려고 그래요. 알았어요. 예. 하여튼 방법을 좀 같이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엮어갈까 생각 중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좋은
재밌는 어플들 있으면 그 방송 게시판에 엠로그 게시판 살아있으니까 거기다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재밌는 거 미리 해보고 한두 개 찾아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하고 그러는 네. 걸로. 사실 옛날에 제일 재밌었던 건 몬타워즈였거든요. 몬타워즈? 몬타워즈라는 게임을 제가 주구장창 한 두 달은 했어요. 돈도 되게 많이 썼고. 그게 그때 그거 할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한 시간은 거의 몬타워즈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거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된 이상 콜게이님에게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할게요. 네, 파이팅 해야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통을 드리기 위해서 돌아올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한 명씩 야, 엠로그 재밌더라 라고 한 명씩한테만 얘기해 주시고 네, 뭐. 시간 되시는 분들 지금 당장 게시판에 좀 써주시고요. 다운로드 안 받아도 아니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카운트가 되거든요. 아 맞나? 저 일주일에 한 번씩 다운로드 집계하니까 맞아요. 안 보셔도 돼요. 엠로그 지금 방송 끝나고 바로 업로드 할 겁니다. 하면 저녁 때 어디 나가시기 전에 다운로드 한 번씩만 걸어주세요. 걸고 취소하시면 돼요. 걸고 취소하고 밑에다 댓글로 엠로그 요새 정말 재밌어졌다. 1부에 나오니까 더 재밌다. 아 이렇게 자주자주 사원들도 막 보여주고 좋은 여러가지 컨텐츠 좋다. 엠로그 감사합니다. 이런 거 좀 많이 달아주세요. 추도방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미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